업체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아 좌초 위기에 처한 안면도 개발이 일단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가 업체의 납부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일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면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변광인 안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안면도 개발 보증금 납부 기한을 재연장해 준 것을 두고 현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예. 우리는 이미 그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안면도 문제에 관해서 충남도가 또다시 연장을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의지 여부를 더욱더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네. 자, 그럼 이 30년 가까이 있는 안면도 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따라서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적어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태안과 비롯해가지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충남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럼 말씀하신 게, 그럼 충남도가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저희들이 안면 음만 문제가 아니고 고남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관련된 문제는 안면도 꽃이 관광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고남면 발전협의회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경청한 적이 없고, 다만 저희가 지난 5월경에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안면도 관광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려했던 것은 역시 KPIS 안면도가 우리 안면도를 제대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심을 우리가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안면도에 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할 겁니다. 자, 저 일부에서는 뭐 안면도 개발로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결과적으로는 안면도는 과거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충남도 당시에 심대평 지사가 안면도에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네. 이전에는 저희 주민들이 먼저 안면도 관광지를 개발해달라는 이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면도를 핵폐기장 처분장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주민운동을 통해서 결국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후에 안면도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충남도가 나서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로 30여 년 동안 한다 만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면도 주민들은 공시지가만 높아지고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떤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차라리 태안군에 전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관을 해서 군하고 협상하는 게더 낫지 않는가라고 할 만큼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 또는 개발의 방향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결과적으로 안면도 관광지가
여러 공모방식을 통해서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현상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을 신속히 이것을 뭐 매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모하기보다는 주민들과 태안군을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방향을 정할 것이냐. 속도보다는 적어도 방향 설정에 있어서 안면도를 위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어떤 여론을 담아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충남도 관련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좀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결과들이 오늘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이미 알다시피 2003년도에 알나시르사와 관련해서 1차 파열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강조국 위원장이 대표가 됐던 1차 위원회가 대책위원회가 있었고, 2015년도 인터퍼시픽 파약과 관련해서는 2차 비대위가 설치됐었고, 아마 내일 3차 비대위 설치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기구 성립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안면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성명과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저희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광인 안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